2023년 고1 모의고사 9월 32번 빈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쳐놨다. 그리고 당연히 빈칸도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빈칸이 뚫렸지. 그래서 이 단락은 원래 변형 문제의 얘기를 하면 그 원래 빈칸 문제가 어휘 문제랑 빈칸 문제랑 이게 궁합이 참 맞거든. 그래서 이 단락은 어휘 문제 나중에 좀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 내용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영장류학자 Franz de Waal of Emory University. Emory University의 이 사람은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이 유사성을 경시한다. 그러니까 그 유사성, 뭐와의? 우리와 다른 동물과의 유사성을 뭐로써? 바로 방법으로써. 어떤 방법이냐? 우리의 위치를 우리 상상의 사다리에, 우리 상상의 사다리에 꼭대기에 우리 위치를 유지시키는 방식으로써 우리와 동물 사이의 유사성을 아주 경시한다는 거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거야. 무시한다는 거지. 자, 이게 이 단락의 이제 주제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 우리 인간들이 동물하고 사실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비슷한 부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야. 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여기느냐? 우리가 어떤 우리 상상 속의 어떤 사다리에서 우리 인간이 최상위층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묘사함으로써 동물과 우리의 유사성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지. 그래놓고 아래쪽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de Waal은 지적합니다. 과학자들은 최악의 범법자들 중에 일부일 수 있다. 자, 왜 범법자냐? 기술적인 언어들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했겠니? 바로 이 내용이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사성을 어떤 무시해버리는, 경시하는 그런 기술적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범법자든지 일부라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건 거야. 다른 동물들을 우리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 distance, 거리를 두기 위해서 기술적 용어를 사용한 그런 죄를 저질렀다 얘기지.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언어를 사용했느냐? 그들은 침팬지 사이의 키스를 mouth to mouth contact, 입과 입의 접촉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침팬지 사이에 하는 키스를 키스라고 안 하고 야, 주둥이 접촉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친구들, 영장류 사이의 친구들을 좋아하는 어떤 제휴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증거를, 어떤 증거? 까마귀와 침팬지가 도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interpreted as 뭐로써? 다소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뭐와는? 도구 제작의 종류와는. 해놓고 said는 이건 PP 형용사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되어지는? 우리 인류를 정의한다고 얘기되어지는 도구 제작의 종류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야. 왜? 까마귀와 침팬지들도 도구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야, 그거는 인간이 도구 사용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 한 동물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면 그 인지 과업에서 자, 뭐와 같은 자, 어떻게 특정 새 종이 정확한 수천 개의 씨앗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는지와 같은 이런 인지 과업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뭐로써? 본능으로. 뭐가 아니라? 지능이 아니라 본능으로 그냥 치부해 버린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새들이 야, 수천 개의 장소, 씨앗을 묻은 장소를 다 기억한대. 그럼 우와, 얘 똑똑하네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본능이야, 본능.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림으로써 바로 인간과 다른 동물 간의 유사성을 경시해버린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런 언어의 어떤 수법들이 de Waal이 그 언어적인 거세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자, de Waal이 이러한 수법들을 언어적인 거세라고 이름 붙였대. 자, 그 언어적 거세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래. 뭐하기 위해서? Disempower. 동물의 힘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방식이야. 우리가 언어를 그 만든 방식이래. 자, 뭐하기 위해서?
바로 제 상단에, 제 꼭대기에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언어를 발명한 그 방식이 바로 언어적 거세라는 거. 그지?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달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 내용은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달락 우리가 변형 문제로 본다 그러면 어휘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거 downplay, 경시하다. 이런 부분 좀잘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imaginary 이게 상상의 이런 뜻이잖아. 이게 imaginative 하면 이게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요 imaginary 어휘 또잘 체크를 해야 된다. 아,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여기 빈칸에 있는 부분 동물과 우리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distance 이런 부분 잘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그 disempower 이거잖아. 동물에게서 힘을 뺏기 위해 할때 disempower. Empower 하면 힘을 부여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의 위치를 maintain 유지한다. 이런 부분. 요 정도 어휘 뭐 체크해 둔다면 뭐 어휘 문제도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2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